백석대학교가 지난 24일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고등학교들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학원 복음화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이번 협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대학교가 24일 천안 캠퍼스 내 본부 등에서 중국 저장성 지원교육그룹 소속 고등학교 3곳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닝보 제3기공학교와 창샨 기술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으며 백석대학교는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 송기신 총괄부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학교는 이번 협정을 통해 장단기 학생 교류와 국제 교육 등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동 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각 학교의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한다면 학생 개개인은 물론 양 국가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학계에 추천한 우수한 학생을 우리 백석대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잘 가르치고 양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로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백석대학교는 지난 2019년부터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학생들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우수한 기독교 인재 양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